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76회 구약 성경 10편을 퀴즈를 통하여 함께 풀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10편의 저자는 한 명이 아니고 일곱 명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이 72편, 모세가 한 편, 솔로몬이 두 편, 아삽이 12편, 헤만이 한 편, 에단이 한 편, 고라의 자손이 11편, 또 저자 불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편, 이렇게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제일 긴 편이 119편이고요. 또 제일 짧은 편은 11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편을 70회나 인용한 것을 보면은 시편은 신약 성경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 연대는 주전 1500년에서 400년 사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시편은 전부 5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47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퀴즈는 다섯 권이 모여서 시편이 되었기 때문에 한 권씩 5회에 걸쳐서 시행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총 제목은 기도와 찬송. 시편에는 많은 기도가 있고요. 또 시편에는 많은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중요한 사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요, 또 기도서요, 생활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150편 중에서 요절이 되는 시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이 즐겨 어릴 적부터 암송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는 성경이므로 우리도 시편 23편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영혼의 말씀, 영혼의 양식 시편을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2번은 악인의 꾀를 쫓는 자, 3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 이랬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세운다든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돈만 벌려고 설친다든지 이렇게는 되지 않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캐드릭은 마리아를 중심하는데 마리아에게 혹은 내 선행에게 불교처럼 내 선을 행함으로 또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2번은 여호와께 이랬는데 3장 8절에 보면은 인간의 구원은 바로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3번 퀴즈.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랬는데요. 다윗, 솔로몬, 엘리야. 6장 6절을, 6편 6절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 요를 적셨다. 눈물로. 참 다윗은 눈물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퀴즈. 천사보다 조금 못하나 종기와 영화로 관을 쓴 자는 누구입니까? 했는데요.
1번은 권력 정치인, 2번은 사람 인자, 3번은 부자 학자 이랬는데 정답은 2번. 8편 5절에 보면은 사람 인자라고 했습니다. 5번 퀴즈.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했는데요. 음부, 천국, 극락 이랬는데 9장 9편 17절을 보면은 음부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모든 세상에는 무엇이 없나요? 했는데요. 사탄, 하나님, 선한 생각. 이런데 여기는 10편 4절을 보면은 악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결국 무신론자는 성경이 말할 때에 악한 사람이라, 악인이라고 했고요. 악한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신론자도 악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다윗은 누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기도했나요? 했는데요. 율법주의자, 경건자와 충실한 자, 도덕군자 했는데 12편 1절을 보면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8번 퀴즈.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이 땅에는 하나도 없나요? 했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법을 지키는 자. 14편 3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고 보면은 다 크고 작은 악을 행하는 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퀴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금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가의 궤량, 철학자의 지혜, 여호와의 율법 이랬는데요. 19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정금 혹은 돈, 권력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0번 퀴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찬송, 헌금, 전도 이랬는데요. 헌금,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22편 16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하며 그 궁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11번 퀴즈.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물질의 소유주를 물었는데요. 사탄의 것, 사람의 것, 여호와의 것. 24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것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에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죠. 12번 퀴즈. 나와 여호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했는데요. 1번 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 2번 나와 상관이 없다. 3. 나의 부귀와 관계가 있다 했는데 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에 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부자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13번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나를 영접하시리는 누구입니까? 친구들, 형제들, 여호와. 27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모도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쟁 때에도 우리를 버리고 가는 부모들이 많아 고아가 많이 생겼고요. 오늘날에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는 나를 버려도 나를 영접하시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4번 퀴즈. 여호와는 누구를 엄중히 다스리나요? 했는데요.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성도들. 31편 23절을 보면은 엄중히 다스리는 자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15번 퀴즈. 홍수가 일어나도 손해를 보지 않을 자는 누구입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홍수와 같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돈 많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높은 권력자입니까? 성경은 32편 6절을 보면은 기도하는 자는 홍수가 일어나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6번 퀴즈. 정직한 신앙인들이 마땅히 할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전도, 기도, 찬송. 33편 1절을 보면은 정직한 신앙인들은 찬송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7번 퀴즈.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여호와를 경외함. 2. 세상의 지식. 3번 성공하는 삶. 이랬는데요. 34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가르치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18번 퀴즈.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나요? 의사에게, 죽게 나에게. 36편 9절을 보면은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주께 있다. 의사에게 돈마이 갖다 준다고 거기 생명의 원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다음에 19번 퀴즈. 누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누린다고 했나요? 했는데요.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 오직 온유한 사람, 열심히 노력한 사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37편 11절을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누린다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20번 누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골식함이 없나요? 했는데요. 권력자, 의인, 부자 이랬는데 정답은 이것은 37편 25절을 보면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절대로 골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가 시편을 1권을 공부를 퀴즈를 토 보러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해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 했습니다. 히브리어 복자는 하나님, 전능, 성령, 주님의 첫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도를 따라서 주님만을 높일 때에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둘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자는 모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배자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수 용어가 시편의 말이 기록되는데 셀라 이 말은 간주곡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희가요는 명상 혹은 간주곡, 그다음 깃딧 악기 혹은 가세 가락에 맞춘 노래고요. 마할랄 우울한 선율이고요. 마스길 교훈적인 혹은 반성하는 시를 가리키고요. 믹담은 보석, 금의 시, 느힐로스는 관악을 사용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원어를 써놓은 것은 여러분이 그 뜻을 잘 명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악기를 연주하며 시편을 읽어가는 것이 더욱 은혜로운 시편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입이 찬송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윤택케 하고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